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참 뭔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게 왜 마음이 아프냐? 나랑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왜 분노를 느끼냐? 왜 박근혜를 생각하면 분노를 느끼냐? 단순히 저쪽 정당의 대통령이었고 저쪽 정당의 대통령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과의 소통과 동질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근혜와 동질감이 있나요? 박근혜가 국민들의 동질감이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윤석열과 여러분들이 동질감이 있어요? 국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즉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요. 왜 이재명을 보면 마음 아플까요? 우리가 늘 주변에서 봤던 가난에 찌든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머리는 좋고 그러나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어린 나이에 남들 학교 갈 때 학교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끼어서 장애를 앓게 되고 장애를 갖게 되고 그런 어떤 소년공 출신이 학구열에 불타서 검정고시로 남들만큼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자기도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함으로써 사실상 변방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변호사라는 갑자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신분 상승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재명 후보가 왜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마음이 아프냐? 남들은 형수와의 어떤 그 녹음 파일 슬픈 가족사를 보면서 욕을 합니다. 저는 그 가족사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그만큼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슬픈 가족사는 어떤 집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윤석열이나 박근혜나 그런 가족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워낙 가진 게 많은 집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슬픈 가족사들은 어렸을 때 어느 집에서나 형제, 부모, 뭐 형제와 부모 등에 갈 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늘 이재명, 니콜, 변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냐? 대한민국의 양대 기득권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비판한 적이 있죠. 민주당의 똑같은 민주화 운동을 해도 연대, 고대, 스카이를 나와야만 기득권 세력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386 운동권의 엘리트주의. 거기에서 지방대 출신이나 다른 데서 여러분들 분신자살한 지방대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박종철 고문치사와 이한열 군의 어떤 그 체류탄 직격탄 맞은 것밖에 기억이 없죠. 수많은 지방대에서 분신자살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억을 잘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서울대에서 분신자살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민주진영의 기득권 386 운동권들이 스카이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선후배를 기리는 게 많은 거죠. 응?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경대 열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쇠파이프에 맞아서 4월 13일 날 우리가 강경대 열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있을까요? 지방에서 석유 뿌리고 분신자살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학을 안 다녀도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기억 못할까요? 왜 정청래는 민주당에서 똑같은 구속이 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왜 정청래의 민주화 운동은 쳐주지도 않을까요? 정청래는 건대를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늘 스카이 출신들의 민주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엘리트주의의 기득권 정당이 거기서부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응?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이재명은
변방의 장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변호사 활동을 하고 왜 아무도 이재명을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그냥 이재명 너는 비주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변호사, 너한테 누가 큰 사건을 맡겨. 그냥 너는 그렇게 시민들이나 변호하면서 그냥 너는 그게 너의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최민희 의원님이 얘기했죠. 왜 이재명이 핍박받냐.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잖아 하잖아요. 서울법대 출신,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재명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검사나 판사 출신이었고 민주 진영에 있었다면 저들은 저렇게 공격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재명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승부사예요. 자기가 이재명이 가장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동질감이 있으니까. 어떤 동질감? 나도 저런 환경을 겪어봤고 나도 저런 굴욕을 당하고 저런 인생의 비참함을 느껴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해냈거든요. 저 사람은 그 가난과 그 무시, 천대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의 승부수를 뜬 게 사법고시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출마할 수 있는 성남시장에 도전해서 이재명이라는 성남 기초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권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성남을 바꿔놓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대권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대통령들은 여태까지 보면 누구의 후계자 민주화의 상징 그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재명은 혼자서 스스로가 대권 후보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이재명을 누가 도왔나요? 이재명을 누가 도왔나요? 응? 적어도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픔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응?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복수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응? 이재명이 뭐가 있었나요? 작은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에 당선돼서 성남에서 살고 싶다는 여론을 만들고 성남에서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저 사람에게는 조금 더 큰 권력을 맡겨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준 거고 그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줘봤더니 이재명이 하니까 작은 것부터 바뀌는 입으로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느끼는 행정가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들 행정가의 정치적인 면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피부를 느끼는 정치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 이재명은 행정을 잘할까요? 왜 이재명은 시민들과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정책을 왜 잘할까요? 밑바닥을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순발력을 갖고 있어도 밑바닥의 마음을 모르면요. 뭐가 서민들에게 먼저 필요한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재명은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겪어보지 아무것도 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진짜 서민이 뭐가 필요한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왜 자기가 힘없는 권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일반 서민에서 느꼈었던 왜 경기도의 수많은 응? 개울가나 이런 데를 가면 왜 우리는 이거는 국유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평상을 펼고 저 사람들이 돈을 버냐 그건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볼 문제였거든요. 서민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니까 서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재명이 한 행정력을 보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행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그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게 없냐? 딴 사람들은 자기가 경기도지가 되면 큰 먼저 대권의 꿈을 꾸고 큰 경기도의 플랜을 짭니다. 그렇죠? 뭔가 큰 업적을 세우려고. 이재명은 그게 아니에요. 쉬운 언어로 쉬운 것부터예요. 쉬운 것부터 하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쉽다는 게 뭐예요? 시민들,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도민들이 느끼는 부당함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는 거예요.
괜히 많이 배우고 기재부 출신이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면 어때요? 큰 플레이를 땁니다. 경기도의 재정 확정 뭐 큰 대단히 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경기도에서 많이 무슨 랜드마크가 생기고 유원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들었었잖아요. 서민들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큰 랜드마크가 생기고 많은 뭐 어떤 뭘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러면요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원주민들은 다 떠나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는 거죠. 이재명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밑바닥에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승부사 이재명이 갖고 있는 윤석열도 홍준표도 그 누구도 느끼거나 공감할 수 없는 이재명의 가장 큰 힘은 밑바닥에서 시작된 그 누구도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키워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시민들과 같이 성장한 이재명의 정치, 그 정치가 이재명의 승부수를 띄울 때마다 뒤에서는 국민들이 다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은 승부수를 띄울 때 자기의 정치 패거리들이 뒤에서 자기를 지지했죠. 저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여의도 정치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여의도 정치를 했다, 만약에 했었다 그러면 더 많은 어떤 경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 여의도에 물드는 순간 시민들과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재명은 여의도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가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발하죠.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국회의원이 권력자입니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입법으로서 나라의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권력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관은 권력이에요. 내가 허가 내주면 그 일이 성사되고 이재명은 권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만약에 갔었다 그러면 오히려 권력을 견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 여의도의 어떤 경험이 없어서 이재명은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의도에서 당신들이 도대체 4년 4선 5선 하는 동안 20년 동안 당신들이 정말로 권력을 감시하라고 입법부를 3권 분립을 해줬지. 그런데 당신들은 결국 그 국회의원 권력을 입법부라는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 4년 동안 늘 당신들은 권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은 여의도의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다. 적어도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존경받지 못해요. 물들지 않은 정치인.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권력을 줬을 때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권력에게 늘 감시는 받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그 권력으로 5년 시장이었을 때는 성남 시민들이 자기에게 위임한 권력이라고 4년 동안 위임한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경기도지사가 될 때는 4년 동안 도민들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의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의도는 권력을 견제하는 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승부사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 누가 밟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윤석열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죠. 홍준표도 흔들리는 모습이죠. 이재명은 밟으면 밟을수록 스스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방법을 알아요. 왜? 그 누구도 이재명을 정치에서 키워준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키워준 정치인이 없어요. 국민들과 늘 시민들과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거지 어떤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눈에 들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승부사예요. 승부를 걸 줄도 알고 언제가 승부가 되는 타이밍도 알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죠? 이재명은 이미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과 다르다.
남들은 말끔한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대선에 도전을 했던 게 여태까지 우리의 이미지였다면, 이미 이재명은 바닥부터 와서 이미 누더기 옷을 입고 국민들과 함께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다.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비주류라서 무시하고 천시하고 박해를 해도, 아무리 이재명에게 똥물을 뿌리고 이재명에게 음해를 하고 해도 이재명은 표가 안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 멀끔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냥 정치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정치인들은 조그만 뭐죠? 흙탕물 하나만 튀어도 티가 팍 나지만, 이재명은 이미 국민들과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누더기 옷을 입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아무리 음해를 하고 아무리 이재명에게 똥물을 뿌려도 이재명은 그 승부사 기질로 다 헤쳐나갈 자력적인 자력 갱신이 가능한 사람이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믿으세요. 이재명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명이 새날의 푸나님의 말씀처럼 이재명이 한다면 다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다 해냈거든요. 적폐들이 이재명을 가장 수구 세력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닌 이재명이 다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은 만큼,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이 사람에게 적어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런 뜨거운 가슴을 얼마나 많이 느끼셨어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자식들의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넣었던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을까요? 시민들과 눈높이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도 우리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그런 사람들의 비극의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렸던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그 친구가, 문재인과 함께 평생 친구로 남을 줄 알고 정치를 안 한다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선진국을 올려놓고 그런 정치인이 또다시 안 나올까봐, 다시는 저런 대통령이 안 나올까봐.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게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비하하는 게 아니다.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가슴을 뜨게 하는 후보가 아니에요. 이낙연은 적어도 민주 진영의 기득권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은 못 됩니다. 이재명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정권을 연장시키고 싶어, 정권 재창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민주 진영의 축복이자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거예요. 왜? 적어도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왜 박근혜, 이명박이 구속되고 왜 박근혜가 탄핵됐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재명에게 감동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 갖고 자라온 성장 과정, 이재명의 아픔은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 저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은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근혜는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탄핵된 거예요. 이재명은 승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될까라는 두려움을 갖는 순간 이재명은 쓰러집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대한민국 대통령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윤석열,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정권 교체가 시급한 게 아니라 야당 교체가 시급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많은 것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집단이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픔이 많아요. 민주정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를 딛고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은 바로 승부사 이재명이에요. 그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로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러운 거고, 그 이재명이 기회를 얻자마자 저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믿읍시다. 해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